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항공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1월 항공 수송 숫자를 보면 12월만큼 임팩트가 다소 조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여객은 본격적인 성수기인데 1월 달 보면 12월 달 대비 5% 정도 늘었고요. 화물은 9% 감소했습니다. 다만 여객 성장이 둔화된 것은 공급이 더 이상 늘지 못하고 때문입니다. 결국은 항공기가 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국제선 여객은 2019년 대비 90% 수준에서 일부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수기인 1, 2월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운임은 작년 수준의 아주 강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반대급부로 성수기 수요가 12월까지 넘어오고 1월부터 본격적인 성수기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화물의 경우에는 스웨즈 운하 통행 중단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아마 TAC 관련된 항공 화물 운임 지수도 다소 조금 슬로우하고 인천공항 물동량도 예상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실적 발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 이커머스 성장 수혜로 4분기에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1월은 기저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홍해 사태의 반사 이익도 항공화물 시황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제주항공 실적도 그렇고 1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에 대한 중요한 운임 강세가 여전히 변함이 없고 LCC 주가는 작년 3월 고점보다 20% 이상 낮게 주가가 빠져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운송 내에서도 최근 해운과 택배가 워낙 이슈몰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CJ 대한통운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판단될 수 있겠고 설 연휴가 지나면서 다시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 모멘텀의 차례라는 점에서 항공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가능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항공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 가운데는 티웨이 항공이 역시 탑픽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EU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왔습니다. 합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티웨이 항공이 가장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데 통합법인의 유럽 노선 일부를 양도받아서 6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 4개 노선의 유럽 노선이 신규로 티웨이 항공이 취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노선 운행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아마 볼륨 입장에서는 제주항공을 제치고 티웨이 항공이 LCC 가운데 최대 항공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저비용 항공사 중에 한국, 유럽, 미국 등의 저비용 항공사 침투율이 가장 높은 국가의 LCC 평균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주당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6배 정도 수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가 3,200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최근 주가가 다소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8배까지 추가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PER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장거리 노선 수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버행 가능성, 수요 피크 아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항공사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주가가 빠져있는 자리가 현재는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거리 일본 동남아 대항주 노선에서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24년 상반기까지 수송량 증가세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세부 추정치는 24년 국제선 수송량 관련해서 전년 대비 27.3%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임 레벨도 킬로미터당 84.5달러 정도 수준으로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형 성장에 따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300억대까지 작년 대비 86%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운항 개시도 실적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티웨이 항공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TA 항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추정치 상향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법인의 유럽 노선을 일부 양도받아서 오는 6월에 운영할 예정인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